안녕하세요, 치즈입니다. 기본적인 스펙 자체가 기본 노말 맨티스보다 낮게 출시된 카트바디였는데요. 오늘 제가 직접 비교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이 귀여워요. 중카에 먼저 출시됐다고 말로만 들었지 직접 타보니까 핸들이 루돌프 뿔이더라고요. 좀 귀엽더라고요. 베타 자체가 확실히 노말 맨티스가 평균적으로 더 좋은 기록을 뽑았다라고 느꼈습니다. 영상 속에선 거의 베타가 비슷했지만 촬영 과정에서의 기록 차이가 뭐 조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맨티스의 드립감 자체는 다들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강한 차량인데 XE는 조금 덜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라인 잡는 것도 XE가 조금 더 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지금까지 말한 건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평을 드리자면 기록 자체는 기존의 맨티스가 더 좋으나 편하게 타기에는 XE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